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새벽에 애플 신제품 발표 관련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 영상이 약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전에 짧게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 크게 4가지를 발표를 했고 하나씩 짧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플워치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워치 5세대가 나왔는데 그 애플워치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목숨을 건졌다 그런 거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애플워치 6세대를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더욱더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혈중산소 센서라 그래서 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치페이스, 등산을 할 때 고도를 알 수 있도록 상시 고도계, 그리고 밝은 대낮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이 더 밝아졌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게 가족 설정을 이제 지원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이어서 애플워치 SE도 나왔는데 이거는 4세대 기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워치 6세대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실리콘 5 칩이 이제 들어갔고 3세대 기존 애플워치 3세대보다 2배 정도 성능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셀룰러 모델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진 감지가 지원하기 때문에 건강상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이제 알려줬는데 애플워치 6세대 같은 경우는 399달러, 애플워치 SE는 279달러, 그리고 애플워치 3세대, 제가 애플워치 3세대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단종이 안 되고 오히려 금액이 저렴하게 199달러에 네, 판매를 하고 오늘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금요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역시 해외 기준이겠죠. 이거에 이어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네,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초반에 트레이너, 타임, 뮤직 뭐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애플워치를 엄청 강조를 하고 애플 뮤직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애플 TV를 보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영상을 보여주더니 공식적으로 운동 컨텐츠를 애플에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애플의 새로운 서비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피트니스 컨텐츠들이 iOS 피트니스 앱에 모든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운동 컨텐츠를 보면서 애플워치를 차고 그 다음에 애플 뮤직을 들으면서 막 운동을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안 나와가지고 추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뭐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독 서비스인데 한 달에 $9.99 그리고 1년에 $79.99라고 합니다. 보니까 한국은 미지원이라고 하네요. 앞서 설명했던 애플워치를 구입을 하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추후 아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원이라는 네, 새로운 또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뭐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애플 구독 서비스를 묶음으로 지불해서 사용하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구독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아이클라우드, 그 다음에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애플 TV, 아케이드, 뉴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 피트니스 플러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뮤직, TV, 아케이드, 클라우드 이렇게 묶어서 $14.95 만약에 가족이 이용하면 $19.95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 뮤직, TV, 아케이드, 클라우드 이거에 이어서 뉴스, 피트니스 그 다음에 용량이 좀 더 많아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핵심 오늘 이벤트의 핵심인 아이패드에 관련해서 열심히 설명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아이패드를 출시한 지 10년 뭐 5억대가 팔렸다 그 다음에 기존 아이패드 프로가 계속 막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추가 라인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워치 8세대가 추가가 되었고 여기에는 A12 바이오닉 네, 그 칩셋이 들어갔고 디자인은 네, 홈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액세서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풀사이즈 스마트 키보드가 있었지만 트랙패드가 있는 로지텍 키보드가 이제 출시했다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애플펜슬 1세대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개될 아이패드 OS 14 네, 그게 장착이 되면
기존에 경험했던 애플 펜슬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베타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애플 펜슬로 작성한 문구를 일반 텍스트로 인식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패드 8세대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뭐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고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LTE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329, 학생은 $299에 저렴하게 풀렸고 주문이 뭐 지금부터 가능하고 사용이 금요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뭐 해외 기준이고 국내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뀐 아이패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합리적인 금액의 프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와 다르게 재설계된 그런 아이패드 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홈 버튼이 사라졌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개, 컬러가 총 5가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스펙으로는 리퀴드 레티나 10.9인치 그 다음에 2360x1640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P3 컬러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홈버튼이 사라졌다 보니까 터치 아이디가 당연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치 아이디를 그대로 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렸나 봤더니 상단에 전원 버튼 누르는 데다가 터치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기존의 터치 아이디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굴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다 보니까 터치 아이디를 그대로 유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칩셋 같은 경우는 A14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처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게 5나노 공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막 원자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칩셋 대비 40%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GPU조차도 30%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 4K 컨텐츠, 그런 영상 편집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예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게임을 동작시키는데 전혀 무리 없는 그러한 스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머신러닝 쪽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기존의 에어보다 10배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제로 보여줬는데 사진을 이제 좀 작게 크롭하니까 이 머신러닝에 의해 가지고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그렇게 크롭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USB-C 타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카메라, 드라이브, 외부 모니터를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면에 700만 화소의 페이스타임 사용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 영상 촬영은 1080으로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1200만 화소짜리 카메라 하나가 달려 있었고 이게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4K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스피커를 설계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가로 화면에서 스테레오 기술이 구현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하고 역시 자석으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룰러 모델은 LTE를 지원을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599달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국내에 출시되면 한 65만원, 70만원 좀 안되게 아마 그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아이패드 프로급을 이 금액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꽤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iOS 14 그게 업데이트가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실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얼마나 절약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효율적이었고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딱 핵심적인 내용 그런 신제품 발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좀 유용했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